버터, 붉은 대게 전, 씹히는 대게살이 별미인 잡채, 거기다 무침까지 강원도 삼척에서만 맛볼 수 있는 붉은 대게 요리는 여기 다 모였다. 어머님이 어떤 종류의 고수예요? 홍게매운탕. 홍게매운탕. 붉은 대게 손질부터 들어가는 김수자 어머님. 우선 민물에 담가 짠기를 뺀 홍게의 다리와 몸통을 분리하는데요. 근데 어머니 갑자기 뭘 넣으시는 거예요? 내장. 이거 뭐예요? 홍게 내장. 홍게 내장을 넣어야지 고소한 맛이 나요. 내장이 바로 김수자 어머님의 매운탕 비법. 여기에 각종 채소도 함께 썰어 넣어줍니다. 어머님 손맛이? 네, 어머니. 짱이다, 짱. 김수자 어머님의 손맛으로 완성된 붉은 대게 매운탕. 내장이 들어가 찐한 맛 스키본. 대게 자체의 시원한 맛까지 더해지니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답니다. 아우, 저거 한술 뜨면 속 한번 제대로 풀리겠네. 어머님이 무슨 다리미세요? 저 개무침이요. 이번에 무침의 고수 김문자 어머님의 요리인데요. 살이 꽉 차있는 다리와 몸통 위주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내장을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네. 그 내장 안 넣으실 거예요? 네, 내장 넣으면 기가 텁텁하고 맛이 없어. 아, 무침은 종류별로 달라요. 손맛 고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내장 사용법, 그리고 양념 넣어주는데요. 무심하게 툭툭 넣는 것 같지만 어머니의 손과 눈은 저울이나 다름없습니다. 방금 내신 건 뭐세요? 아, 매실요. 매실? 어, 매실 액기시. 매실을 들어가면 감칠맛 나고. 네. 해독 작용이 잘 돼가지고 소화가 잘 되고 소화에 좋죠.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뿌리고 깊은 세월이 묻어난 어머님의 손으로 쓱쓱 묻혀주는데요. 어머니의 정까지 더한 붉은 대게 무침입니다. 그냥 이걸 생기자. 완성되자마자 통통한 부위로 굴러 먹어보는 나대, 맛이 어때요? 물이 좀 나는데 근데 좀 달아서 닭국 맛이라서 그 매운맛을 없애줘요. 오랜 세월 동안 붉은 대게로 안 해본 게 없다는 어머님. 그중 무침이 최고라는데요. 매콤새콤한 양념에 쫄깃한 대게 살맛이 어우러진 붉은 대게 무침은 삼척항에서 손꼽히는 별미인데요. 아이고 맛있겠다. 한 입만. 다음 요리를 위해 30분가량 붉은 대게를 찜통에 넣어 쪘습니다. 찐 붉은 대게는 몸통과 다리를 분리하고 다리 껍질을 가위로 갈라 통통하게 오른 살만 발라냅니다. 어머니 솜씨에 밥상 총각도 한번 따라해보는데요. 엄마 잘하네. 잘하네요. 우리 청부 최고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최고네. 손질한 붉은 대게살로 만들 요리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붉은 대게 전. 호박, 부추, 당근, 고추 등을 손질해 넣는데요.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많으세요? 여기 가루 빨리 가져와라. 어머니의 말씀에 잽싸게 심부름을 하는 밥상 총각. 그런데 프라이팬 하나 가져오세요. 한 번에 말씀하세요. 그럴 수 있죠. 맛있게 먹으려면 힘들어 해야죠. 그럼요. 네. 국제. 예, 예. 국제도 가지고. 다섯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쯤이요? 교수님이 한 번 쉬겠으면 죽었는데 정말 지쳤어요. 밥상 총각이 그렇게 한참을 왔다 갔다 심부름을 하고 나서야 붉은 대게 전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먼저 반죽을 넣고 그 위에 통통한 대게살을 올려 부쳐냅니다. 아유, 보기만 해도 맛있겠네요. 전혀 좀 크게 붙여라. 뭐, 야, 이모노. 크게 붙여야, 뭐, 쪼매기 붙여서 누이 입에 들어가나. 또, 더 잘한다, 나 수잖아. 아니, 야, 이모노. 크게 붙이면 보기도 좋잖아. 아, 어머니. 우리 먹자, 하나 더 먹자. 벌써부터 시작된 고수님들의 신경전. 한 잔 먹자. 무침이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전이 맛있을 것 같아요. 과연, 손맛 고수님의 대답은? 아니 뭐 그래도 내가 무침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야, 무침이 더 맛있다. 자, 싸우지 마시고 일단 만들고 나서 제가 맛을 보고 그때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밥상 총각. 이번 승패를 결정 짓는 건 바로 어머님 손맛. 어머님 고생하셨으니까. 야, 내 신만 더 살겠다. 더 젊어진다. 김순자 젊어진대. 늙은 고부님들 다 오래라. 요것이 바로 김수자 어머니 표. 젊어지는 붉은 대게 전. 밥상 총각만 먹지 말고 나도 좀 줘봐. 맛이 어떤데? 죽긴 쥐네. 홍게 살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갓 잡은 붉은 대게에 통통한 다리살을 넣고 풍미를 더.